조류 인플루엔자인 AI를 예방하기 위해 평택시가 드론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사의 지붕까지 방역해 새에 의한 감염을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시 청부읍의 양계농장. 축사 방역을 위해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드론으로 축사 지붕과 주변에 약품을 샅샅이 뿌립니다. 넓은 축사 전체를 두 번씩 방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분 남짓. 혹시나 잘못 뿌려질까 시야가 가린 곳에서는 축사 지붕에 올라가 방제합니다. 가금류 농장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 항공 방제는 건물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론 항공 방제는 철새 등 야생 조류의 분변이 지붕에 떨어질 경우 AI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손이 닿지 않아 건물 방제가 어려웠던